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행복하게 나이 들자. 여러분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7학년입니다. 뭐 나이 얘기하지 말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우리는 옛날에 이랬어. 뭐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아니면 우리 젊을 땐 이랬거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나이 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0이세요? 우리 한국의 평균 남녀 수명이 얼마인가 아시죠? 남자는 78세, 여자는 82세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 나이라는 것은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미리 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건강하신다면은요, 50살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95까지 삽니다, 남자는. 여자는 100살까지 사고요. 그러면은 지금 50살이라면 50년이나 남았죠? 60살? 그럼 40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뭐 늙었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의 노래 있죠. 그거 참 제목 참 잘 지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좋죠. 아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살 거를 너무 이 마음이 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조금 늙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연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혁명 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난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참 경로 속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경로당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꼰대처럼 그렇게 이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경험이 남들보다 많아. 20대 너들보다 나는 33배 4배나 더 경험이 많아. 또 40대 너보다는 그래도 곱빼기 다 돼. 경험이 나이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나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염세주의로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아직까지 한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평균 나이 남자 78세, 여자 82세인데요. 안 아픈 분은 95,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주눅이 들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행복하게 나이 들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진아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시죠? 저는 이제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팝송, 뭐 옛날 가요, 올드팝, 아니면 장가 다 좋아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나요? 아니면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근데 자기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친구에게 사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럼 사랑 좋죠. 저요 어느 날 부부싸움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봤더니
네 명이냐고요? 여자가? 아닙니다. 딱지 맞고 데이트에서 발길로 채이고 아니면 맞선에서 빠꾸당하고 아니면 펜팔에서 빠꾸당하고 한 여자가 42명이었어요. 좀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왜? 첫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다시 사랑을 한다 생각하시고 배우자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자기의 사랑을 퍼줍시다. 그게 뭔가면은 관계를 증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 뭐 사랑합니다 하고 뭐 요즘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뭐 하트가 나오죠? 그러다가 또 요즘에 또 요렇게 하잖아요. 작은 하트 밑에 부분. 그게 뭔가 하면은요, 남에게 칭찬해주고, 남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남이 다른 거를 인정해주면은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옛날에 안 해줬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설거지? 좀 해보자고요. 빨래? 좀 해보자고요. 세탁기 돌려가지고 놀아주자고요. 또, 주머니에 초콜릿이나 아니면 껌이나 하나 사고, 자, 이거 먹어. 이게 뭐야?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나도 당신한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 하면서 초콜릿 하나 주고요. 또 껌도 하나 주고, 아니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서 작은 걸 베풀어 주자고요. 아양 좀 떨어봐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용돈이 더 좋아지고요. 반찬이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요. 침대에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랑,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다 해봅시다. 친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야. 야,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아니면, 야, 너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좋다.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서 첫 인사할 때요. 야, 너 오늘 좋은 일 있냐? 얼굴이 피어 보이는데. 뭐, 아양 좀 떨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자기한테 뭔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산다 그래도 지가 살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늙어지고, 마음이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아무나 하나, 맞아. 다 해.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거 두 번째고요. 자, 행복하게 나이 들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나이를 들자. 물론 불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행복하게 나이 들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더 포기하지 마. 성진우라는 가수가 부른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희망을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다시 구해보자고요. 30년, 40년 뭐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은퇴하고서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허전하고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좀 그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와드드한 직업이 있다고 해서 나는 옛날에 말이야 이제는 내 폼이 머리에 그래도 한동안 괜찮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경비 어때요? 뭐 괜찮잖아요. 또 그다음에 구청에 가시면은요 나이 든 사람 직업 구해달라 그러면 요즘에 정부에서 풀어가지고 일자리 많습니다. 서너 시간 잠시 일하는 거, 뭐 상담하는 것도 있고요,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킴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그 나이 든 직업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취미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반말했다고 또 뭐라 그럴라. 색소폰 좋죠. 아니면 기타 좋죠. 음악 좋죠. 붓글씨 좋죠. 바둑, 장기, 뭐
좀 나가 좀 아직도 운동이 좀할수 있다면 축구, 야구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동네 그 저기 축구단 뭐지 많이 한다고 플래카드 써 붙여놨더라고요. 배드민턴 하는 예, 저 뭐야 구한다는 회원 구한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운동 아직 놓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음악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다른 연극이나 아니면 뭐 시니어 모델도 좋아요. 여러분 취미를 살립시다. 그다음에 봉사. 봉사를 어떻게 해, 내가. 여러분, 봉사할 게 엄청 많아요. 주변에 양로원 있으면은요, 가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또할 때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전 서울역 부근에 사는데, 예, 점심, 저녁 제공해주는 그런 무료 급식소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서도요, 휠체어 끌어주고, 또 그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할거 없으면은요, 자기가 시를 쓰거나 아니면 명언을 써가지고요, 그거를 젊은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뭐, 저기, 뭐, 종로 3가나 아니면은 뭐, 파고다공원에서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자기가 이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봉사. 남에게 베풀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봉사, 일, 취미, 봉사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자, 행복하게 나이 들자. 네 번째입니다. Lesson 4.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혼자 즐겁게 지내기. 뭔가, 혼자. 뭐, 그렇잖아도 혼자 지내는데 뭘. 근데 혼자 지낼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예,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우선,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노래 있죠? 그 다음에, 김수희. 남행열차에. 열차 타고 가도 좋고요. 저거, 자기 자가용 타고 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 타고 가도 좋고요. 걸어서 가도 좋고. 1박 2일도 좋고요. 3박 4일도 좋고요. 아니면 당일치기도 좋고요. 뭐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춘천까지 뭐 무료 열차 타고 갔다 와도 되고요. 뭐 많죠. 그냥 갔다 오느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행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기장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역사 기행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가기 전에 춘천 아니면 뭐 청주도 좋고 뭐 전주도 좋고 대전주도 좋고 광주도 좋고 가기 전에 그 지역에 관한 역사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예, 그냥 산에 갔다 오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렇게 역사 탐방 이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옛날 이곳에 어떤 시인이 살았는데 아니면 어떤 정치가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 관한 역사 기록을 일기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의 명소를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이 수필처럼 본 대로 느낀 대로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보람있고 뜻깊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전자기기 가지고 놀기. 그 뭔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 친구 중에는요. 아직도 문자도 못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좀 답답해요. 문자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가면은 요즘에 컴퓨터 가르쳐 주는 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컴퓨터 속에는 전 세계 지구촌 글로벌 문화가 다 널려 있어요. 역사가 다 널려 있어요. 사건이 다 널려 있고요. 뉴스가 다 널려 있어요.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페이스북 좋죠.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나요?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하시죠? 아니면 유튜브 하시죠? 아, 인터넷에 보면은 세상 참 즐거운 세상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미국 사람과 대화 다 나눌 수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인과 토크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대답하느냐고요? 아, 아닙니다. 저 영어 그렇게 잘 못해요. 구글 번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저기 구글에 들어가면 무료 번역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야, 너는 널 사랑한다 하는 걸 한글로 치면 영어로 번역해. 그걸 복사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딱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인과도 대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또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뭐 그런 데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전,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사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중년이라는 카페를 탁 쳐봤더니
세상에 거의 수백 개가 나와요. 수백 개. 중년 카페만 해도 수백 개인데 거기 가입한 사람들이 한 카페에 10만 명이 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10만 명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기도 아주 즐거운 세상이라 이거죠.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 혼자도 즐기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얘기도 많잖아요. 고성국 TV, 팬앤뉴스, 뭐 누구지? 공병호 TV 뭐 이런 거죠. 보면 즐거워요.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걸그 사람들 다 얘기해 줍니다. 뭐 광화문 가가지고 뭐 저기 뭐 반정부 아니면 뭐저 이번 뭐그 누구누구 끌어내자 그런 게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속이 시원해요. 어떨 때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또 거기 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행복하게 나이 들기. 자, 네 번째는 혼자 잘 즐기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행복하게 나이 들자.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친구. 뭐, 친구라는 노래 많잖아요. 조용필 노래. 한번 끝내줍니다. 자, 어제 친구를 만들자. 여러분, 에, 참, 우리 한국인들은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중장년들은요, 젊은 시절에 고독하게 보내고, 또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친구 사귈 줄을 모르고요, 모임에서 대화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모임에서 어울리는 방법, 그거를 참 못해요. 그런데, 에, 자기 인생을 좀 바꾸는 방법이 뭔가 하면,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친구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자기가 취미생활 아니면 나이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중년에 관한 예, 뭐 중년 많고 장년도 많아요. 뭐 시니어들 뭐 모임도 많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사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귀고 이렇게 거기서 또 1대1로 대화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대화해 가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요. 그다음에 지낼 때그 사람만 처음 만나잖아요. 만에 이래 다섯 가지만 칭찬해 주세요. 상대방한테. 아이고 젊어 보이십니다. 아이고 보약을 얼마나 많이 잡어요? 어? 피부가 그렇게 좋네? 어이구, 야,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화기, 얼굴에 화색이 확 도네요. 이렇게 뭐 다섯 가지 이상. 지금 할거 없잖아요. 그러면 와이셔츠 색깔이 좋네요. 아니면 모자도 세련됐네요.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막 뛰어요. 뭐하러 아양 떨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옛날에 나는 뭐 이랬었는데, 뭐, 폼 잡고 머리야, 나는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나이 들자. 행복하려면은 아양도 좀 떨어야죠. 립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나이 들려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다른 거를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그동안 젊었을 때 많이 싸웠잖아요. 배우자.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사나이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머리도 추룩추룩 달고, 아침에 나가면, 교회 나가든 어쨌든 화장을 막 이쁘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빨리 나와! 뭐 어쩌고 하는. 여자들이 그게 본능이고, 또, 여자들은 나이 들면은요, 더 치장을 합니다. 그거를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자. 여자, 아이고, 속 좁아. 좁은 게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살 먹으나 100살 먹으나 여자는 여자입니다.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친구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의 젊음 다름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많음으로써 자기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고, 친구가 많음으로써 마음이 평안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야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제가 이야기한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나이 들었다고 해서 행복하게 한번 다시 살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요요요 구독, 요쪽인가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돈안 들어가요. 서양화가 김소영이 이야기하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다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